제가 수요일에 눈썹하고 아이라인 문신 제거했거든요. 근데 지금 일요일인데 아직도 막 이렇게 많이 부어있어가지고 자갈턱 보톡스 그때 많이 같이 맞으라고 말씀해주셔가지고 맞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쭈글쭈글한 주름이 하나도 없죠. 너무 못생겼다. 아, 어제 축구라 답답해가지고 답니띠 하러 왔어요. 답니띠. 오늘 아니 어제 그 다음 카페 인기글 보는데 요 신메뉴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자기 제사상에 이거 10개 놔주면 이거 먹고 싶어서 당장 죽고 싶다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궁금해가지고 사먹을 거야겠다. 맛있다. 크림치즈가 완전 달달해요. 그리고 바질 향 솔솔 나고. 이거 먹으려고 죽는 건 오바지. 아, 너무 퍼석거려요, 빵이. 근데 크림치즈는 제일 맛있다는 거. 지금 가시는 건가요, 혹시? 네. 내일 만나요. 우리 집이 너무 넓어졌어. 옷? 안에 2부 3부도 있잖아 옷. 미리 달아놔야지. 저희 라곰 신제품 핸드크림 슬로우워밍에서도 바디로션 준비해주셨어요. 여기까지 쫙. 닥터 하우시카 브로셔도 만들어주셨더라고요. 뒤에 보면은 2,000원 할인 쿠폰도 있어요. 이거 꼭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비브에서 팩도 두 종류랑 백파운드에서 양말하고 추첨인 말고도 동반인도 다 선물 드리려고 이렇게 많이 준비를 해놨어요. 이 안에 소금빵하고 드립백도 엄청 빠방하게 로아이드에서 준비를 해주셨어요. 짜잔. 여기 세 개 안 하면은 둘 셋 완파 완파 화이팅 가구라 다시 해 다시 해 미트로렌 시작 완파 완파 화이팅 완파 완파 화이팅 안녕하세요 와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짠. 안 들어오나요? 이렇게 하면 네, 저기요 선생님 선생님 너무 없네요. 진짜 개 아재. 개 아재야. 너무 맛있겠잖아. 와. 제가 요즘 산 게 있답니다. 사실 이 영상을 제가 플리마켓 전에 찍어놨었는데 플리마켓 할 때 뭔가 영상 많이 담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영상을 싹 컴퓨터에 옮겨놨거든요. 근데 이런 일 흔치 않아서 그런지 그 영상 옮겨놓은 것들을 제가 예전에 편집 다 끝난 건 줄 알고 삭제를 싹 해버려가지고 잠깐 멘붕이 왔지만 다시 찍어보겠습니다. 제가 요즘 산 게 있어요. 옥토버디.
이거 무슨 헤일리 비버? 걔가? 포스팅을 봐가지고 저도 구입을 하게 됐는데 이 유리나 타일 같은데 이렇게 찰싹찰싹 붙어가지고 겉에서 셀카 찍기도 좋고 저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샤워할 때 이거 가지고 들어가서 영상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샤워실 그런 유리 벽면에 이렇게 붙여놔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투명 케이스에 붙이고 이렇게 약간의 그 폰꾸를 해줬어요. 그리고 플리마켓 기프트 소개하는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먼저 이 라곰에서 새로 나온 신제품 핸드크림을 하나씩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진짜 좋은 게 저는 핸드크림은 진짜 손에서 가깝기도 하고 향이 정말 쉽게 퍼지잖아요. 그래서 옆 사람의 향 때문에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그런데 이 무향이 나왔더라고요. 무향. 향이 없는 제품이어가지고 너무 좋더라고요. 진짜 무향이어서 이게 너무 좋아요. 그리고 세 가지가 나왔는데 그 다음으로 제 픽이 다크 미스트. 요거는 향이 진하지도 않고 되게 은은하게 흙내음 같은 그런 향이거든요. 제가 약간 흙내음 향을 좋아해가지고 근데 이게 진짜 되게 오래 은은하게 가더라고요. 향이 제가 이번에 기프트 준비할 때는 정말 제가 잘 신고 잘 쓰고 그런 제품들로만 좀 컨택을 해가지고 기부금 마련 행사에 스폰서를 요청을 드렸거든요. 이 드파운드에서도 이렇게 양말을 보내주셨어요. 제가 근데 이 양말 되게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렇게 두 개 잘 신고 있는데 이 양말하고 아마 다른 양말들이 섞여서 갔을 거예요. 진짜 무난무난해가지고 앞으로 봄, 여름에 신기 좋은 그런 제품. 그리고 아비브에서 진짜 유명한 제품. 이렇게 베스트 제품 두 가지로도 팩을 준비해주셨어요. 요즘 막 얼굴이 건져지고 막 가렵기 시작하더라고요, 피부가. 그럴 때 좀 수분 관리를 잘 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진짜 이거는 대박이었어요. 독일에 가서 요 닥터우시카를 사와가지고 여러분께 선물로 드렸잖아요. 근데 그때 진짜 그게 연이 닿아가지고 이번에 닥터우시카에서 제가 이 립밤을 요청드렸지. 이거 진짜 좋은 거예요. 이거 그리고 품절도 자주 돼가지고 수량을 진짜 플리마켓 하기 직전에 되게 타이트하게 준비를 해주셨어요. 요청은 미리 드렸지만 수량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진짜 잦은 품절이 되는 거여가지고 이거는 진짜 다 썼습니다. 나오지 않아요. 이거는 메이크업 하기 직전에 막 바르고 립 제품을 발라도 전혀 들뜨거나 하는 거 없이 촉촉히 잘 먹거든요. 근데 왜 입술에는 너무 좋은데 그거를 바르고 나면 립 제품은 안 먹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렇지 않아서 메이크업과 똑같이 갈 수 있어서 되게 좋아요. 제가 여기 화장품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여기에서 유명한 제품들 진짜 많이 쓰는데 진짜 이렇게 바닥이 여기 요만큼 남은 거 보이시죠? 그리고 제가 진짜 이런 식으로 막 코팅이 다 벗겨질 때까지 쓰는 그런 제품이 있어요. 이 슬로우 허밍의 바디 워시랑 바디 로션 세트인데 제가 그 바디 로션은 진짜 다 썼거든요? 다 써가지고 지난 영상에서 찍고서 버렸어요. 그러는데 그 영상이 날아간 거예요. 근데 아무튼 여기서도 바디 로션을 준비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가 여기 바디 로션이 왜 이렇게 코팅이 다 벗겨질 정도로 정말 잘 쓰냐면 그 수영장에서 바디 로션은 바르고 빨리 흡수되고 빨리 나와야지 다음 사람들한테 매너거든요. 슬로우 워밍의 바디 로션은 수분감이 이렇게 가득하게 진짜 가벼운 제형이어가지고 한꺼번에 샤악 이렇게 바르고 나면 끝나! 정말 그냥 몇 초 만에 바디로션을 다 바르고 끝낼 수가 있거든요. 수영이나 운동 다닐 때는 슬로우 허밍 바디로션을 정말 정말 잘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첨인 분들만 드린다고 했지만 어쨌든 같이 오시는 동반인 분들 기프트까지 다 준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플리마켓 전에 말하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전에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서든 동반인을 다 데리고 오지 않으실까 기대하셔가지고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80%의 비율로 동반인 분들하고 다 같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선물도 준비를 해두길 다행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진짜 이거는 제가 너무 정신없어서 영상을 못 찍었는데 웰컴 기프트로 제가 젤리를 준비했었는데 그것도 여기 마이 노멀에서 준비를 해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여기 알룰로스 진짜 잘 먹거든요. 근데 여기서 간식을 종종 보내주세요. 이번에 나눠드린 웰컴 젤리도 제로슈가 무가당이어가지고 칼로리가 굉장히 낮은 제품이에요. 제가 이번에 좀 그런 일을 하면서 느꼈잖아요. 플리마켓 오신 분들은 신발 커버를 다 신으셔야 돼요. 이거 신으셔야 합니다 할 때 약간 표정이 그렇게 좋지 않으세요. 왜냐면 좀 귀찮으니까 어쨌든. 그럴 때 이제 웰컴 기프트하고 젤리를 드리면 너무 좋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도 약간 웰컴 기프트를 꼭 준비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뭔가 굉장히 사회생활하면서 일 배우는 느낌이었다고 할까나?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위버크래프트 맥주랑 그리고 소금빵은 제가 사비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그 소금빵 안에 드립백들은 본인 하신다고 서비스로 막 넣어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많이 넣어주실 줄은 몰랐어요. 그래서 아무튼 끝나고 이 후기 설문조사도 제가 이번에 다 받았어요. 다음에는 또 더 잘하고 싶어서. 근데 기프트에 대한 만족도가 진짜 많이 높으셨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로만 준비를 해서 그런지 실용적이고 다양하게 준비를 해주셔가지고 좋았다는 얘기가 많았어요. 80분 중에 40분이 답변을 해주셨어요. 그 40분 답변의 공통점이 뭐였냐면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는 거야. 제가 너무 후회를 했어요. 솔직히 조금 가격대가 있었어요. 이런 얘기가 조금이라도 섞여서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격 조정에 실패한 것 같아요. 이렇게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저렴했다라고 얘기를 해줬다는 것은 조금 더 비싸게 팔았어야 했다는 거야. 아, 약간 좀 후회됩니다. 저는 이제 영은이랑 밥을 먹으러 나가보려고요. 그리고 가방 미용이요. 약간 뺏고 했거든요. 안경까지 써서 약간 너듬이. 얘 진짜 병아리 같다. 병아리 같아, 얘 진짜. 귀여워, 와, 너무 귀엽지? 예쁜 빨강. 촌스러운 빨강이 아니고 어. 몸에 됐을 때 됐어. 근데 몸에 됐을 때 되게 예쁜 빨강이야. 갑자기 피부가 하얘 보이는 걸? 훔친 거 아니야? 훔친 거 아니야? 어디 갔어? 들어왔어. 우와, 진짜 신기해. 너무 예쁜데? 근데 이거 꽃이 길어야겠다, 그치? 너무 예쁘다, 이거. 진짜. 언니는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여기 먹어. 아니, 이거. 이게 요거트. 다이어트용. 다영이 거. 어, 이거. 내 전용? 나 이거 사야 될 것 같아. 뭐? 내 이름이잖아, 다다. 어, 그러네. 이거 그냥 살짝 세련된 느낌? 나 이게 더 잘 어울리지? 나 돈 많은 사람 같아, 어떡해. 언니, 이건 언니의 선글라스야. 왜 우리 이름 가지고 선글라스 만들었어? 여기 보여. 여기 보여. 되게 우리 수영 잘하게 생기지 않아? 수영 잘하게 생김. 요즘 애들은 이렇게 머리띠처럼 쓰거든. 다시 해봐, 머리띠. 언니, 조카 장난감, 조카 머리띠. 오늘 나갔다가 갑자기 급 쇼핑한 게 있어가지고. 카메라를 오자마자 켰습니다. 제가 이 미유미유 가방 예전에 샀는데 백을 한 번도 안 꾸몄었거든요. 근데 요즘 그 쇼 사진들을 보니까 엄청 백꾸를 해놔가지고 저도 사야겠다. 저도 백꾸를 해봐야겠다. 굉장히 겨울 느낌 나는 키링을 들고 왔었는데 근데 저 몰랐거든요. 근데 이 막스마라가 갑자기 언니가 어? 얘 옷이 벗겨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아닐 때는 진짜 신기했어. 이렇게 그냥 곰돌이 키링으로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박음질이 되어 있긴 하거든요. 이걸 근데 뜯어도 될 것 같아요. 뜯어가지고 옷을 입혔다 벗었다 하면 괜찮겠더라고. 아, 그리고 오늘 포틀 팝업 매장도 더현대에서 들렸는데 키링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키링이 이렇게 중간중간에 원석이 있는데 이 원석들이 이렇게 밖에다가 다르니까 너무 예쁜 거예요. 진짜 이게 레드 색상도 있었거든요. 근데 레드 색상은 약간 영언니가 무당집에 걸어놓는 것 같다고 해가지고. 그리고 포틀에서 이게 너무 예쁘더라고요. 이거 이제 흰옷이나 아니면 제가 핑크색 가디건에 누가 이런 스타일을 하고 있는 걸 봐가지고 너무 예뻐서 이것도 지금 더현대에서 팝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말 오늘 예정이 없었는데 짠, 프라다를 제가 드렸어요. 프라다에 갔는데 하늘 색깔 백팩이 있는 거예요.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뻤어요. 짜잔, 색깔이 진짜 너무 예뻐가지고 아 이거 진짜 봄 여름에 들기 너무 좋겠다. 이게 가을 겨울 시즌에 나온 거긴 하대요. 그래서 그런지 아우터는 어두운 색을 입었었는데 그거랑도 너무 잘 어울리고 봄 여름에도 시원하게 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게 원래 할인 행사 같은 걸 잘 안 하는데 페이백 행사를 해가지고 바로 옆에 연매장에 있는 젠틀몬스터에 가서 선글라스를 구매를 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 귀엽게 소프트 케이스로 바뀌었어요. 뭔가 되게 구름 가방 같은? 1월 19일에 나온 신상품이라고 하더라고. 뭔가 그러니까 내가 더 보는 안목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괜히 막 더 지르게 되더라고요.